이것도 우주. 고양이, 일로 와. 안 돼. 그냥 가지 못해. 일로 와. 차려와. 잘못했어, 못,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그것도 아빠 목발로 우주를 때려? 아빠 목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안 치는 거야? 하면 안 돼. 네. 안 그러면 아빠가 똑같이 아빠 이 목발로 너 엉덩이 때려줄 거야. 알았어? 응. 가서 우주한테 미안해 그래. 빨리. 그래. 우주 괜찮아 형 그래. 그래. 그래 안아줘 빨리 안아줘. 급한 대로 봉합을 해서 집을 나선다. 우주. 네. 차에 타고 뭐. 있자. 어린이차 올 때까지 음악 듣고 있자. 사내 녀석들 토닥거리는 거야 다반사지만 이번 일은 왠지 마음에 걸리는 창률 씨. 야,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선생님 말 잘 들어. 자, 빨리 가. 조금 한 번. 자,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따라 녀석들 뒷모습이 괜스레 짠하다. 마음을 추스르고 길을 나선다. 중요한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이번엔 면접까지 보게 되니까 전에는 서류만 내고 불러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면접은 보니까 가서 저 나이 많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지 뽑아달라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 행정도우미를 뽑는 자리. 지난해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찬율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째 쉬고 있다. 그 사이 통장도 바닥을 드러냈고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찬율 씨에겐 정시에 출퇴근하는 이 일이 더없이 간절하다.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대1. 아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야. 근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의자 하나만 덜렁 있는 거라 거기서 앉았다가 앉은 건 잘 앉았는데 일어나는데 도움받고 일어났어. 그 면접관 나한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거야 뭐 다 장애인. 아니 목발 두 개 짚는 사람도 나 하나야. 내가 제일 심해.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일, 희소식을 고대해본다. 몸만 더. 아이들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를 한다. 직장 생활을 할 땐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 가끔 제일 부러울 때가 뭐냐면 왜 이렇게 소풍 날이나 어디를 체험 막숙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침부터 막 준비했다고 김밥이니 뭐니 막 이래요. 나 출근하 회사 다닐 때 전날 김밥집에서 김밥을 샀더니 그 쉬어가지고 못 먹었다는 거야. 그 아이 그 저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쉬어서 그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딴 친구 거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속상한지. 왜냐면 아침에 살 걸 괜히 저녁에 이제 내 거는 아침에 정신 없으니까 저녁에 사놨거든. 그래놓고 놔뒀다가 그거를 가방에 와서 보냈더니 걔가 먹을 만한 점심 때는 이미 쉬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속상하더라고. 그래도 매 끼니 챙겨줄 수가 있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반겨줄 수도 있다. 이참에 아이들 곁에 원 없이 있어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0점 아빠가 된 것처럼 어깨가 시리다.
아침에 전쟁을 벌였던 녀석들은 괜찮으려나? 대양아, 우주야. 들어가세요. 어? 근데 왜 그래? 아빠. 어. 왼발? 아빠 왼발로 나왔어. 아빠. 어. 우리야. 에이, 우주가 틀렸어. 태양아 다시 닫았다가 해. 안 되지? 자. 근데 네가 잘못 누른 거야, 그쵸? 자, 안 돼. 우주야, 평이하게 해줘. 에이, 또 싸움. 우주, 아빠가 우주 가르쳐주고 한 번씩. 자, 네. 자, 태양이가 번호 눌러. 자, 우주. 우주가 별표 눌러. 안 돼. 그거는 저 우주가 누르게. 그렇지, 됐어. 자, 문 열어. 들어가세요. 또다시 티격태격. 엄마 비켜! 엄마 비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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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먹 다짐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들어가. 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 걸까? 욱하는 심정에 큰 소리가 나갈까 봐 창렬 씨는 애써 마음을 고르는 중. 아빠가 잠잠하니 태양인 더 긴장이 되는 눈치다. 앉아. 무릎 앞, 무릎 꿇어. 김태양. 문 열 때 네가 번호 눌렀지? 네. 그리고 김우주. 네가 별표 눌러서 문 열었지. 그리고 둘이 들어왔고 네가 앞에 서 있었지. 그리고 형 비키라고 네가 밀었지. 확. 아유. 밀었거든. 아빠 봤거든. 그래, 그래. 조용히. 아빠가 얘기 중이잖아. 그치? 우주야, 형 그렇게 밀면 안 돼. 알았지? 이제 안 그럴 거지? 김태양. 우주가 널 밀었어. 잘못했어. 그런데 소리 지르고 때렸어. 그럼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잖아. 그치? 잘못했지? 응. 그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응? 아빠도 지금 무척 화가 났어. 당신 응. 그러지 마. 네. 응. 뽀뽀 한 번만 할까? 자, 우주도 일로 와. 아빠 안아줘. 뽀뽀. 맞아, 스킨 변할 때 아이들 사이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창렬 씨는 더 심란해졌다. 며칠 전 태양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창렬 씨. 태양아. 아빠하고 잘 때 또 자꾸 저기 뭐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한다며 꿈에. 네. 그 아빠 꿈에 꿈꾼 거라 그랬더니 누가 자꾸 얘기한다고 너 그랬지?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무슨 목소리가 들려?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야. 그거 무슨 말을 해? 자꾸 친구들이랑 말하는 목소리예요. 자꾸 언제 그런 소리가 들려? 태양아? 아빠랑 우주가 조용히 자면 삐 소리가 들리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사이좋게 노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래 잠을 못, 더 이상은 못 자겠어요. 근데 태양아, 아빠가 보기에는 뒤척이다가 너가 잠들기 시작하면 엄청 잘 자. 태양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불길한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아빠랑 뭔가 이렇게 바꿔놓고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창렬 씨가 아동 심리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네, 이거. 그게 마음에 들어? 네. 이름이 뭐예요?
태양이 여기서 잠깐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응. 이거 좀 보자. 봐도 돼요. 자꾸 애들의 말소리가 들린대요. 이제 친구들 어린이집 이제 말소리가. 그럼 나는 이제 항상 뭘로 치부했냐면, 네가 꿈꾸는 거다. 너 지금 꿈꾼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 꿈꾼 게 아니라 자꾸 말소리가 들려. 애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제발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 태양이 어디 앉을 거예요? 저 여기요. 태양아. 네? 응. 선생님하고 뭐 할 것 같아? 색칠? 색칠할 것 같아? 네. 아니 낙서할 거예요. 낙서? 어. 네. 낙서 좋아해요? 네. 와 진짜? 네. 어, 선생님이 재료를 줄 건데요.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처음 본 거 있나 없나? 처음 보네요. 다 처음 본 거야? 네. 안 써봤던 거예요? 어, 그래 파스 이거 썼는데. 이거 파스텔. 낙서란 말에 반색을 하는 태양이 거침없이 흰 종이 채워 나간다.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빠도 조금 마음이 놓인다. 아, 이번에도 양손으로 할 거야? 두 손. 두 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될까? 완전 빙빙 돌아요. 어, 빙빙 돌아요? 네, 이렇게. 이건 어떤 기분이에요? 좋아지는 기분. 아,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기분 좋아진 거예요? 네. 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태양이는? 거기에 뛰어놓으면 돼. 뛰어놓으면 돼요. 응. 태양이는 많이 많이 놀고 싶겠다. 네, 근데 아빠는 맨날 많이 많이 못 놀게 해요. 많이 많이 못 놀게 해요? 네. 그럴 때는 마음이 어때요?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네, 마음이 상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찢어지는 기분. 찢어지는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요. 갈라졌어.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기분은 얼마큼 느껴요? 엄청 많이요. 엄청 많이요? 맨날 이런 기분을 들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선생님이랑 낙서하니까 좋아졌어요. 낙서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응. 다행이다. 낙서 기분. 마음을 읽어주는 선생님 앞에 술술 속내를 털어놓는다. 아빠! 응. 저 선생님이 낙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 낙서했어요. 이건 퍼프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건 기분이 다 나빠지는 기분이고. 이 노란색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건 미나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기분이에요. 미나? 태양아, 네? 아빠가 무슨 말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다는 말. 최고. 그 말을 듣고 싶었구나. 잘했어. 설명 너무 잘한다. 선생님께 어떤 이야기 듣게 될까? 평생 이렇게 마음을 졸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행동적인 부분으로 애정을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마음을 조금 읽어주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는 거를 할수록 아이가 마음이 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푸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심심할 때나 아니면 아빠가 다른 거에 집중할 때나 아니면 동생이 말을 안 들 때나 이럴 때일 거예요. 일단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아버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고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라야 6살인데 너무 많은 책임과 규칙을 준 게 스트레스가 됐던 모양이다. 그래 네가 조금 그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어? 그래서 아유 그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안 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달래기까지는 해요. 네. 그러면 앵겨서 엉엉 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항상 끝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할까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문제 해결을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자꾸 그럼 이렇게 해 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하는 게 있어버리면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니까 차라리 해결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자책이 마음을 짓누른다. 창열 씨,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다음 날 아들의 마음을 다독일 방법을 고민 중인 아빠. 형이 머리 많이 길렀네. 우조도 일어나지? 오늘 어리지 방니까 좋아? 응. 아빠랑 하루 종일 놀아서 좋아? 응.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놀까? 응. 나가서 놀자. 맛있는 거 만들어서? 응. 아빠가 또 김밥 만들어줄까? 지난번에 김밥 못 만들어서 주먹밥 만들어줬는데. 네. 오늘 김밥 만들어줄까? 네. 아빠가 만들어줄까? 사 먹을까? 사 먹어요. 아빠가 만드는 게 더 좋은 맛있는 건데? 그래요. 아빠가 응. 만들어줘서. 그래? 정말? 네. 사 먹는 게 더 좋다니. 솔직한 아들이 야속하다. 난 김밥 좋아. 김밥 좋아? 응. 조금만 기다려야될까? 맛있게. 이거. 김밥 좋아? 다른 반찬은 그럭저럭 하는데 김밥처럼 모양을 내는 데는 영 서툴다. 세상, 아니 한번 김밥 도전했었어요. 그 저기 뭐야, 애 어디 놀러 가는 거였는데 도전했었어요. 했는데 문제는 모양이 형 어디다 내놓게 너무 조악하고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주먹밥으로 내버렸지. 주먹밥으로 이렇게 꼭 동글동글해서.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거 좀 더 익어야 되나? 야. 우에가 아직 계란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성공. 조심조심 칼질도 신중하다. 계란물 맛있어? 그거 뜨거운데? 있어. 뜨거운데? 안 돼, 내 시원했대. 시원했어? 네. 안고. 알았지? 하얀만. 하얀만? 네. 아, 알았어. 하얀만 좋아요. 알았어요, 줄게요. 어? 맛있어? 응. 하얀만, 대염 줬다. 아니야, 먹었잖아. 한 번만 달라고 해서 한 번 줬는데. 계란 줘요. 아, 형아? 네. 아이고, 착해라. 알았어요. 알았어, 형아. 아이, 착하다. 최고. 계란이. 최고. 떼쟁이 동생이 미울 때도 있지만 덕분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호사를 누린다. 알록달록 줄을 선 김밥 재료들. 이제 잘 마는 일만 남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맨 끝에 면에 밥불을 붙여야 잘 붙는다고. 근데 밥이 지금 일찍 해놨던 거라 찰기가 없어서 지금 잘 붙을까. 야. 일단 모양은 그럴싸하다. 형제가 진지하게 시식을 기다리는데 이거 맛있어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아빠가 처음 만들어. 망 김밥. 아빠 그 김밥 왜 이렇게 맛있어요? 모양이야 어떻든 맛은 합격점. 진짜? 응, 아빠 최고. 정말? 응. 야, 니네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산다. 예쁜 도시락을 들고 집 근처에 있는 운동장으로 나왔다.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낸 3년. 더 많은 사랑을 줬다고 자부하지만
대신 조금은 엄격한 아빠였다. 분명히 힘들어서 애들한테 짜증도 내긴 하는데 애들 앞에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요. 그래서 더 사실 소리치고 더 그래요. 왜냐면 나는 어뜻어뜻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걱정하면서 사실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내 걱정하시면서 평생 힘들어하셨지만 나는 나대로 또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쟤네들한테 암만 목발을 짓고 암만 힘들지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요. 강한 아버지 그럴 거예요. 아빠 없으면 나 어떻게 언젠가 태양이가 붙는데 그때 진짜 섭섭했거든요. 뭘 하는데 두렵지 않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이구! 왜 계속 넘어져?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게 창렬 씨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 그만 물어. 강해야 되거든. 아빠니까 참아야 했고 견딜 수 있었다. 자, 잡아 이제 아빠 간다. 붕, 붕, 붕. Viens mon poussin, viens valser avec papa. Viens mon poussin chéri, viens dans mes bras. Viens apprendre à valser avec papa. Profitons-en, maman n'est pas là. Viens ma chérie, tournera avec moi. On s'amuse bien. Oh, tu es belle, mon chéri. Tu sais, papa, je dors pas. 며칠 뒤. 아, 이렇게 갖고 앉힌다고? 네, 그게 편하다는 거야. 놀랄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만 그대로 올라간다. 찬유 씨가 어머니를 밖으로 모셨다. 서면 돼. 지독한 관절염과 치매로 혼자서는 꼼짝을 못하시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 차량까지 빌렸다. 됐어. 오랜만에 모자가는 아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오늘 저기 뭐야 조개하고 새우하고 사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이고 너는 시골 사 먹으래. 그럼 불편하면 간병인 선생님한테 얘기해. 알았죠? 참지 말고. 눈앞에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 소리 좋지? 왔다. 바다 소리 들리지? 바깥 바람을 쏘여서 그런지 한결 안색이 좋아지셨다. 모자의 데이트 코스는 휠체어 산책로가 마련된 숲길. 어째서 새소리 나고 좋지 않아? 새소리 들려? 새소리 들리지? 응. 근데 오늘 그렇게 안 춥지? 소나무가 크다 여기. 그래 소나무 크지? 나란히 산책로에 들어선 모자. 아들의 두 다리가 돼주던 어머니는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셨다. 어머니랑 사진 좀 찍어줘서. 예. 아니 내가 그 사진을 뭐냐? 뭘 뭐해?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사진 좀 찍으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 요것만 누르시면 돼. 아. 자. 됐어요? 일로 할머니.
깜짝이야. 연극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었는데 아빠가 된 뒤로 아들 노릇을 한동안 못했다. 옛날에도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 어머니가 이거 창렬이가 여자가 생겨가지고 둘이 다녀야 좋은데 하면 내가 같이 다니지 말고 뭐 애인하고 같이 다니는데 맨날 그러시는데 저기도 쌍쌍해 여기도 쌍쌍해 저기도 쌍쌍해 산이 듬성듬성 난 기억 노총각 아들을 걱정했던 때로 돌아가 계신다 숨을 한번 들이켜봐 짠내 나지? 짠내가 확 나지? 저 물이 짜릿하게 그럼 소금물이지 짜지 뭐 아 뭐 딴 거 있나? 그냥 어머니하고 매년 이렇게 저기 뭐 놀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봄이든 가을이든 어머니 모시고 뭐 멀리 아니라도 가까이 같이 아유, 그 마음만 가져도 내가 행복하다 그치? 그래 그렇게 같이 다니게 옛날에 어머니가 나 없고 맨날 다녔으니까 이젠 내가 차로 맨날 모시고 다녀야지 백일 무렵 수아마비를 앓은 뒤 걷지 못하게 된 창렬 씨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업고 다니며 세상 밖으로 이끄셨는데 이젠 세월 앞에 어머니의 다리가 묶여버렸다 이거 안 보던 거다? 이놈의 옷은 맨날 안 보던 거래 엄마 내 옷장 요새 다 알아? 내 옷을? 모르는데 뭘 세상 뭐든지 다 이거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잘못인 것 같다 진짜야 한 번에 걸면 때려 어쩐지 예전의 엄마를 뵙는 것 같다 평생 당신 입을 즐겁게 할 줄 모르셨던 어머니 어머니 정신이 흐려지고 나서야 새우구이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식이란 꼭 이렇게 한 발씩 늦는다 근데 연극할 텐데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배런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건데 우리 어머니 맨날 돈 있냐 안 맞나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뭐 2만 원, 3만 원 꼬깃꼬깃 있으면서 그것도 아버지 몰래 내는 데 보태라고 이렇게 쓰고 상 밑으로 지금도 그러시잖아 야 그거 비싸지 않냐 그래서 어이 비싸요 그랬더니 돈 있냐 막 이러고 걱정하시고 그 옛날 분 어르신들 다 똑같이 내가 먹는데 뭐 그래 쉰이 넘은 나이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찬열 씨는 새삼 어머니의 진한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나 업고 학교를 다 다니셨잖아 생각해봐요. 등치도 작지 않은 나를 업고 가방 들고 거기에 목발 들고 그 버스를 타고 내리시면서 초등학교도 보내시고 중학교까지 다니셨는데 뭐 그건 뭐 말하나 말하지 뭐 그건 제가 뭐 어떻게 그걸 갚을 길이 있습니까? 그때 안 힘들었어요? 그때 나이가 적으니까 잊어놓고 하고 학교는 갖다 놓고 얘가 또 올라가서 물창으로 이렇게 손을 흔든다고 그거 내가 막 울면서 울면서 아이 뭐고 그러냐고 어머니가 묻어뒀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신다 어머니 응? 기억나? 초등학교 졸업식 날 나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하자고 했던 거? 왜 그랬어? 생각이 왜 안 나니?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개근하자고? 너 갖다 놓고 오면 항상 그래도 책가방 갖다 놓고 학교 갖다 내놓고 너무 내가 오면
얘는 또 나를 울고 있어요. 점점 또렷해지는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울고 계신다.